최근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생산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축 전염병 교차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부정 축산 유통 범죄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기자입니다. 내장과 머리만 제거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는 제주로 들여와 도내 육가공 업체에서 부위별로 가공, 포장돼 시중에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지역 판매자 정보가 기재되는데 제주산으로 오인하거나 부정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2년여간 전국 10여 곳에 2천여 톤을 판매해 16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유통 측면에서도 돼지고기 반입 품목 확대 결정에 생산자 단체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거 지금 생산되는데 30%만 제주도에 소비되지 전부 육지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것도 알다시피. 육지 거 대량으로 들어오면 제주도 돼지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축산물 원산지 위반은 140여 건. 이 중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건수는 절반인 70여 건으로 다른 축산 품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들어온 업체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여 개소가 돼요. 이 돼지고기가 어떻게 나가고 기록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하고 원산지 단속부서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이제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입 품목이 확대된 만큼 보다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개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